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이 휴지의 신비 학교에는 말이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엄청난 출석률,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함까지 갖춰서 이제 곧 전교회장까지 진출을 앞두고 있는 또갱이가 있습니다. 이 또갱이 같은 경우는 무려 레벨이 24입니다. 그리고 공격력도 525고요. 하지만 학교는 모범생들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지각을 하고, 나와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그냥 지 멋대로 맨날 출석해가지고 골머리를 썩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문제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들의 뜨거운 우정을 자랑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제브 앤드 림 샤이커스. 그들은 똥파리와 불나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진격의 또갱이를 넘어 진격의 벌레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이제 봉인을 해제해야 할 타이밍이 왔어요. 그동안 보시면은 제가 이 똥파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37마리나 잡아놨습니다. 왜 바알제브 모습 다 처음 들어봐, 그러고 보니까. 파리파리 필살기는요? 야, 이거 문제아들답게 쓸데없이 입 놀리는 건 겁나 화려합니다. 자,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150.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바알제브의 영원한 친구 림 샤이커스. 제가 한 7레벨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공격력이 200 정도가 됩니다. 거의 뭐 7레벨을 찍어야 A등급하고 비비는 수준이 되네요. 아, 이거 괜히 C등급이 아니야.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이 진격의 벌레 듀오로 전투 모드 어디까지 뚫을 수 있을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림 샤이커스 같은 경우에 가장 뒤쪽에서 해주고, 그리고 똥파리 같은 경우에 제일 앞쪽에서 해주고, 근데 이 C등급 둘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모범생이 과연 얼마나 센지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떡갱이를 센터에 세팅을 해가지고 중간에 아주 묵직하게 버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먼저 가운데 우리 떡갱이가 있고, 그리고 이 양날개는 날개 듀오들, 벌레 듀오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진격의 벌레들로 과연 어디까지 뚫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아, let's go. 자, 일단 스테이지 1또 가볍게 뚫어볼게요. 잠깐만,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는 것 같거든요? 아, 여기 거기네. 사름기가 나왔던 스테이지예요. 오, 이거 배경들이 확실히 여러 개 있나 보네. 일단은 초반 배치 꽤나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오케이, 뱅뱅이 시작부터 아주 달달합니다, 이 정도면.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거든요? 첫 판인데도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강림이기 때문에 이 신비 도깨비 방망이 조합으로다가 꽤나 많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뿅. 가자! 오케이, 순식간 됐어. 아, 스테이지까지. 확실히 강림이가 깡패긴 해요. 자, 일단 강림이 필살기. 강림 천사가 모든 악의 기원을 빵빵빵빵. 거의 뭐만 데미지 들어갑니다, 강림이는 이제. 필살기 한번 쓰면. 자, 방망이까지 깔끔. 깔끔, 깔끔. 그렇지. 자, 초록색입니다. 오호, 이번엔 바알제브의 턴인가 보네요. 오케이, 가자! 출발! 또갱이 필살기! 4900 데미지. 투시. 그 다음에 레임 샤이커스 불나방 공격. 오우, 아, 확실히 벌레들 공격력이 낮다 보니까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오, 괜찮아요. 또 도깨비 방망이 나와가지고. 자, 6스테이지 지금 무명기 구간까지 왔거든요. 이거 벌레들로도 꽤 가능하네요. 멀리 올수 있네. 자, 요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합시다. 빠빠빠빠 3000 데미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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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모든 악의 기운을 봉인한다. 얘들아, 어때? 강림이가 뒤에서 완전 든든하게 서포트 해주고, 그리고 우리 모범생 또갱이의 포스를 보아하니 너네들도 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드니? 어?
오케이, 이걸 이렇게 방망이로 살리네. 좋아, 또깽이 턴이다 이번엔. 자, 10스테이지까지는 왔는데 여기가 진짜 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일단 첫 번째 마무리가 됐고요. 점수 같은 경우에는 22만 6천 점. 어? 근데 생각보다 멀리 왔네? 자, 최고 기록 29만 점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끝나선 안 되겠죠. 진격의 똥파리, 불나방이 뭔지 이제 보여드릴 타이밍이 왔습니다. 허우! 오늘도 초고 세팅 완료. 자, 먼저 림샤의 코스. 너부터 개조수술 들어간다. 레벨 한번 해보자. 뿅! 8레벨. 9렙. 13렙까지. 야, 근데 뭐 그래도 공격력이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282가 됐어요. 282면은 어느 정도 스탯이냐? 딱 인큐버스 X 1렙짜리 정도네요. 13레벨 정도는 돼야 S등급의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자, 다음은 똥패리. 얘 같은 경우는 막 2파리, 3파리, 4파리 맨날 떠가지고 무려 37마리나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알제붑 레벨업 시켜볼게요. 뿅! 얘는 꽤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렙, 6렙,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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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7까지 올렸습니다. 공격력 300이 됐어요. 공격력이 한 1.5배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진격의 벌레 듀오 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풀 아이템 다 써서 갑니다. 렛츠고. 똥파리도 이제 데미지 꽤 세요. 다 들여주고 보라색 만들어보자. 초반 신비열차 바로 갑니다. 렛츠고. 뚜뚜 빠빠바라바 빠빠라라라라따따라라라라 뺨! 4스테이지 또 왔어요. 오케이, 아름답게 또 초록색 뱅맹이까지. 뱅맹이 나이스. 아, 근데 초록색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많이 모아가지고 터트립시다. 오늘 우리 벌레들 드디어 제대로 된 몸값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라색 터트립시다. 보라색 이거 방망이 터트려가지고 초록색 최대한 좀 많이 모을게요. 뻥. 강림처사 데미지 만 데미지 덜 들어가고 요정도면 좀 많이 모이지 않았나 싶을 것 같은데 초록색이면 바알제붑이 공격할 것 같습니다. 렛츠고.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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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꼬리 공격 찌르기 어택. 아 근데 초록색이 아직 타일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직 7스테이지 남은 횟수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파란색을 좀 많이 만듭시다. 자 좋다. 과연 어디까지 뚫을 수 있을까요? 공격력이 1.5배 그리고 풀 아이템 도핑까지 했을 때 아 몇 점이 가능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 보자 어떻게 만들까요 이번엔. 지금 파란색 타일은 건드리면 안 돼요. 과연 이번엔 이 한 방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출발하자 렛츠고! 14,500! 하하 흐름 좋다 흐름 좋아. 아 배치가 조금 애매하네. 강림 일단 비싸게 써주고 오케이 좋아 가보자 한 번에 가보자. 똥똥똥똥 떨어 떡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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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피자기 잘못 썼다! 아! 아 이런 바보같은 치수를. 아 데미지 손해봤네. 아, 아 이거 너무 뼈아픈데? 뻥! 자 93,000점.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요 정도 조합으로는 안 된단 말이지. 아! 아 이거 또 잘못했다.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 마시고. 아이 몰라.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25만점. 생각보다 별로 차이 안 나는데요. 이게 공격력 조금 늘은 걸로는 점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심야파트 고스턴트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또 출석 리스트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진격의 벌레 듀오들로 한번 플레이를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